다시 토박이 정보 요원 찾아 나서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맞지?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예. 기사 얼마나 하셨어요, 운전? 아, 운전은 많이 했죠. 아, 그래, 곡성에서요? 예. 좀 추천해 줄 만한 데 없어요? 자타공인 맛집 내비게이션, 택시 기사님과 접선 시도. 여기가 곡성읍, 여기 기차 마을 여기가 오면 삼김면, 석곡면, 옥감면, 오산면 있고 곡성읍과 3만 2천 년 시장 전통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철제나. 아, 백과사전처럼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중에 소 같은 만자. 연예인들은 없지. 엄마, 이번에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데. 다시 한번 도박이 접선 시도. 선생님, 네. 혹시 곡성 분이세요? 네. 아, 저희가요. 네. 서울 SBS에서 왔는데. 네, 고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곡성에 있는 맛집을 좀 찾고 다녀요. 맛집은 선생님 부탁해요. 얼큰하면서 시원하고. 아, 나왔어요. 맛이 좀. 딴 데보다 좀 개운하다 할까? 그렇지! 주피디 출동! 한적한 마을길, 이런 곳에 맛집이 있을까 싶은 그때! 줄줄이 이어지는 식객들 행렬 발견! 일단은 주피디도 그 대열에 합류!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이른 시간부터 식객들로 가득 찬 식당! 테이블마다 자리한 건 뚝배기요! 그 안에 자리한 건 뭐예요? 어머니 오빠요! 이거 하도 맛있다고 전주도 여기까지 왔어요. 참 땡긴 맛있고 맛있어요, 이게. 네? 왜? SBS 생방송 부대에서 왔어요. 먹고 하라고. 먹고 하라고? 뭐래? 겁나는 주인장 일단 맛부터 보라는데 바로 눈앞에 데려가는 이 집의 대표 메뉴 소머리 국밥. 색깔부터 다른 진한 끝나 뚝배기 가득한 내용으로 육수 반, 고기 반을 자랑하니 제대로 느낌 왔어. 두툼해요, 고기가. 실속 가득 내공품은 소머리 국밥에 주피디 숟가락은 자동 반사. 주피디, 그래,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맛있는데요? 맛있죠? 이거도 두툼 맛있어. 시원한 맛. 난 느끼한 맛이 안 나자. 아이, 국밥이 찍는데도 금방 나온 게 아니오. 우리는 모든 게 다 신선하게 나간다니까? 그럼 어머니의 마음을 카메라로 담아야 되는데. 마음을? 네. 그럼 찍어! 찍어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찍어! 나 자신 있으니까. 어우, 화끈하게. 설득 성공! 자신 있게 촬영 시작! 도무지 끊일 줄 모르는 손님들의 발걸음. 이들이 찾아오는 단 하나의 메뉴, 바로 소머리 국밥 되겠으니. 아, 보이는가? 느껴지는가? 진한 육수에 고기로 꽉 찬 빈틈없는 작태. 그 남자는 굳이 이 맘에 한 뚝배기만 해도 몸보신이 가능할 정도라는데. 야들야들한 고기는 입과 만나는 순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넘어가니 바로 이 맛에 고기 먹는구나.